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기타 부분을 나갈게요. 기타 부분. Yeah, she disliked his involvement with the group. 여기서 명사, 그러니까 동사로 고쳐야 될 명사를 찾아야 되죠. 1번, 파생명사. 파생명사는 뭔가요? Involvement. Involvement는 가담. 가담이니까 뭐예요? 가담하다. 가담하다. 누가? SS. 주어, 시그널. 주어, 신호는 뭔가요? SS는 뭔가요, 여기서? She disliked his involvement with this group, with the group. 예, 여기서요. 주어는 누구예요? 주어. 누가? 헤이즐님이나 튜터님이나 누가? 누가? 누가 가담하는 거예요? 그렇죠. 히즈. 그가. 그가 가담하죠. 그가 가담하다. 어디에? 어디에요? 헤이즐님 어디에? 이거는 OS. 목적어 신호. 목적어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목적어를. 목적어를 찾자. 어디에? 어디에 가담한다? With the 헤이즈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시차 때문에. 아, with the group, 그렇죠. 그, 그룹에. 그러니까 그가 그룹에 가담하는 것을 she dislike 그녀가 싫어한다. 아, 싫어했다. 아, 그녀는 싫어했다. 그가 그룹에 가담하는 것을 싫어했다. 이해가시죠? 정리가 되시죠? She disliked his involvement with the group. 이렇게 하는 게 그의 그 그룹과의 뭐 연관, environment는 연관성이잖아요. 연관성, 연관. 늘 그의 연관을 싫어했다. 이거보다는 한층 더 깔끔하죠, 이게. 그가 그룹에 가담하는 것을 그녀가 싫어했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네. 다음에 갈게요. A glance at the map is sufficient to explain. 여기서 glance. 이거는 대충 보는 것. 대충 보는 것이니까 대충 보다. 무엇을? OS. OS는 뭔가요? 튜터님, OS. 목적어는 뭔가요? 목적어. 무엇을 대충 봅니까? 무엇을? 무엇을 대충 보나요? 아, 이렇게 끊어도 되나? 시차하고 좀안 맞아갖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맵이죠 맵 at the map 그러니까 AC 여기서는 목적어 시그널 AC 목적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시차 때문에 적응이 잘안 되는 제가 여러분도 적응이 잘안될 겁니다 제 반응이 왜 저래 반응이 왜 저래 이 시차 때문에 그래요. OS, AC, AC, OS. 지도를 대충 보는 거구나. 지도를 대충 보다. 이게 물주구문이에요. 무생물 주어란 말이에요. 행동을 할수 없는 것이 주어이기 때문에 물주구문은 부사적으로 적응하지 말자. 부사로. 부사로. 그러면 지도를 대충 봐도, 대충만 봐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Sufficient to explain. 지도를 대충 봐도, 대충만은 빼고, 대충 봐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A glance at the map is sufficient to explain. 이해가시죠? 아쉽다. 쉽죠? 그죠? 이거 파생명사만 찾으면 문제 안 되죠, 이거 사실. 그죠?
파생명사를 못 찾아서 그렇지. 파생명사만 찾으면 일단은 구분능선 넘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파생명사만 찾으면. 예, 그 다음에요. However, subjective biases often affect. 예, 죄송합니다. 아, 제 목소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 너무 길게 돼. 예, 들어가겠습니다. However, subjective biases often affect workers' evaluation. 여기서 명사를 동사로 바꿔야 될 거는요. 뭘까요? Evaluation. 평가. 이거 평가하다. 그럼 무엇을 평가하느냐가 나와야 되겠죠? OS. 예, 튜터님 뭘까요? 아, 튜터님 아까 했구나. 아, Hazel님, OS. 목적어. 무엇을 평가합니까? 목적어 OS. 목적어 시그널은 Object Signal. Object Signal은 바로 아, workers. 그렇습니다. Apostrophe S. 예. 학습이 제대로 되셨네요. 예. 학습이 제대로 되셨어요. 이게 무엇을, 나 지금 목적어다. Apostrophe S가 목적어다. 나 목적어야. 직원. Sorry. 직원을 평가하다. 직원을 평가하는 것을, 아, 직원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다. 직원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 affect는요. affect는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 안 좋은 영향을 줄 때, 악영향. 안 좋은 영향을 줄때 대부분 씁니다. affect는요. 그렇구나. 그럼 뭐가? 안 좋은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좀 줄여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뭐가? Subjective biases. 주관적인 편견. 선입견. 주관적인 편견은요, 종종, often, 자주 직원을 평가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예. 어렵지 않죠? 쉽다. 요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요것만. Evaluations만 찾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He needed to satisfy his desire for revenge. 여기서는 he needed to satisfy his desire for revenge. Revenge냐? Desire냐? 앞에 his가 있고, 여기 for가 있구나. 얘구나. Desire. Desire는요, 아, 또 이러네. Desire는요, 몹시 하고 싶은 거예요. 몹시 하고 싶은 게 desire. 무엇을? OS. 튜터님, OS는 뭔가요? OS. 무엇을 하고 싶어요? 몹시. 무엇을? 몹시 하고 싶어요. 무엇을 몹시 하고 싶은 건가요? OS는? 4죠. 그렇죠? 예. 4가 이제, 예, revenge 맞습니다. 4가 OS고요. revenge, 복수. 복수를 하고 싶다. 그럼 누가?
SS, his 님, SS. SS 주어 신호는 뭡니까? His 님 주어 신호는 his가 되겠죠. His. 소유격. 소유격이 주어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가 복수를 무진장 하고 싶다. 맞습니다. 해즈님, 해즈. 그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켜야 한다. 시켜야 했다. 니디드라는 이게 조동사가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로 번역을 합니다. 충족시켜야 했다. 마음을 충족시켜야 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해소해야 됐다. 해소해야 됐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켜야 됐다. 이해가시죠? 마지막입니다. He felt an instant aversion to his parents. Instant aversion to his parents. 여기서는 aversion. aversion이 파생명사. 파생명사는 aversion. 이게요, 혐오예요, 혐오. 이게 몹시 싫어하는 거죠? 몹시 싫어하는 거, 몹시. 그러니까 desire의 반대가 aversion이라고 보면 되겠죠. 혐오하다. 혐오하다. 무엇을? 즉 OS는 목적어 시그널이 뭐냐? 목적어 시그널은 여기서는 to. 지금 하는 게요. 지금 하는 게 목적어 시그널인데 기타 부분이잖아요. 기타 부분이니까. 기타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목적어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목적어 신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To, 그의 부모님. 그러니까 그의 부모님이 몹시 싫다죠. 을이죠. 부모님을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그의 부모님을 몹시 싫어해. 그러면 몹시 싫어하다 했으니까 felt는 우리는 번역하지 않는다. felt는 우리 신경 꺼도 되는 거죠? 그죠? felt는 우리 신경 꺼도 되는 거예요. 명사를 동사로 바꿨으니까요. 동사는 번역하지 않는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그의 부모님을 혐오해. 근데 인스턴트예요. 즉시 문득 혐오하게 되었다. 누가? 나는 무엇을 문득 그의 부모님을 혐오하게 됐다. 혐오하게 됐다. 혐오했다. 문득 그의 부모님을 싫어했다. 문득 그의 부모님을 싫어하게 됐던가? 이게 더 자연스럽나? 네. 진짜 갑자기 싫어졌다니. 갑자기. 이거는 뭔 뜻이냐? 갑자기 그의 부모님이 싫어졌다. 이해가시죠? 갑자기 그의 부모님이 싫어졌어. I felt an instant aversion to his parents. 이게요, 글이 이런 식으로 잘안 쓰죠. 이런 식으로는 잘안 써요, 사실은. 누가 이런 식으로 쓸까요? 누가 이런 식으로 명사를 넣어가지고, aversion이라는 명사를 넣어가지고, 이게 근데요,
딱 읽다 보면 되게 세련되게 느껴지죠. 세련되었다. 좀 세련된 표현 같이 보여요. 그죠? 세련되게 쓴것 같다. 같은 뜻인데, 그냥, I hated his parents. 이렇게 써도 되는데, 작품에서, I felt an instant aversion to his parents. 하면 얼마나 멋있게 보여요. 이렇게 명사를 쓰면 글이 멋있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유식해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쓰냐? 식자층, 학자층, 학자들. 존 볼튼, 고학력자들, 박사들. 굉장히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미널리즘을 모르면 정말 쉬운 글만 접하게 된다 해도 뭐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런 진짜 어려운 거, 어려운 책, 정말 고학력자가 쓴 책들은요 여러분 못 읽어요. 읽고 번역하려면요 국민을 위한 이런 식으로밖에 못 한다니까요. 이거를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국민을 위한 이거는요. 번역가가 그 뜻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직역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번역가가 원문을 이해 못했을 때 처신하는 태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아예 그 본문을 뺀다. 두 번째, 직역을 해버린다. 그냥 사전에 대로 나온 대로 치환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머진 독자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일 바람직한 거는 이제 작가하고 얘기를 해서 아니면 저 검색을 해서 끝까지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제 친구가 목적을 이끄는 삶을 영어로 읽다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잘안 갔어요. 이해가 잘안 가가지고, 아, 도통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번역서를 찾아봤단 말이에요. 한글 번역서를 보고, 내가 영문을 읽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으니까, 이제 한글 번역본은 보면 알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한글 번역본에도 없어요. 빠졌어요. 왜 뺐을까요? 모르니까. 모르면 뺀다니까요.